비슷하리랑 똑같은 거 같아. 좋아. 이거 발코니 아니야?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우리 집만 해. 2천에 한 60 받을 것 같아. 에이 거짓말. 빨리 와. 너네 시간 이런 거 없지? 안녕하세요. 저는 20세대 패널 나연입니다. 저는 20세대 패널 동진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가보려고 지금 오류동역 1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냥 엄청 쉬운데? 그냥 1번 출구 나와서 아까 횡단보도 한번 건너고 직진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돼. 금방 가겠는데? 다 온 거 아니야? 대학생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너 지방에서 올라왔잖아. 그래 나 대구에서 와서 나 처음에는 학교 기숙사에 가려고 했는데 기준이 좀 까다롭고 맞아 나도 내 남동생이 뭐 우리 집에서 거리가 좀 먼데 기숙사 신청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야. 거리가 좀 있고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 계속 떨어지니까 자리가 얼마 없어서 그래. 아 그렇다고 해서 원룸 살기에는 또 원룸이 되게 비싸. 내가 2천에 40이야. 보증 2천에 40이요? 방이 진짜 코딱지만 해. 이게 대학가라가지고 대학가는 물가가 좀 센 편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대학가 원룸들은 좀 낙후된 것도 있고 치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나는 만약에 혼자 살라 그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래 누가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진짜 내 몸 내가 챙겨야 돼. 최적화된 그런 동네? 저기 보인다. 우와. 와,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은데? 외관이 완전 진짜 예쁜데? 저희 여기서 자고 가는 거죠? 101동 104동이 남자분들이고 102동 103동이 여자분들. 총 145명. 주차 공간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뭔가 CCTV가 진짜 많아. 곳곳에 다 숨어 있어. 내가 지금 계속 CCTV를 찾고 있는데 CCTV가 하나 둘 저기도 있었어. 한 20개는 본 것 같아. 엄청 많네. 진짜 좋은 것 같아. 가스관에 가시가 박혀 있잖아. 누가 못 타고 오르게. 이런 거 완전 그래. 마음에 든다고.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와 저기 물택배 뭐 있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혼자 살면 또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 맞아. 택배를 가장해서 막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게 되게 안전하고 좋겠다. 괜찮다. 이런데 원룸 살려면 2천에 한 60 받을 것 같은데? 에이 거짓말 같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우리? 근데 들어가려면 이게 있어야 돼. 짜잔! 개인 식별 카드라고 이게 있어야 무조건 출입 가능한 거. 카드 here 쓰여있어. Card here. 여기다가 띡 하면 내가 누군지 해서 문을 쫙 열어주는 거야. 여기 사는 사람이면 김나연이 왔네? 그러면 문 열어줘야겠다 하고 하면 되는. 들어가 볼까요? 야 여기 6층까지나 있어? 나는 한 4층 정도. 나도 밖에서 봤을 땐 그냥 4층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아니 되게 많다. 야 근데 이거 대박이다. 안심 비상등. 위급 상황 시 벨을 눌러주세요. 아 위험한 곳에 있을 때 딱 누르면은 바로 행정실 연락이 가능. 하지만 여러분 장난치면 안 돼요. 허위로 누르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치면 안 돼. 장난치면 안 되고 진짜 위험한 상황일 때 이거 누를 수 있을까? 바로 여기 옆에 있어. 그러니까. 소유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나와서 호다닥 나와가지고 이거 누르면 돼. 여기 일단 꽂고 불 켜졌다. 이거 여기 뭐야? 빌트인이야 빌트인.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와 진짜 개그다. 여기 방 먼저 봐볼까? 짜라짜라짠. 우와. 벽지가 하얀 게 최고란 말이야. 맞아. 우와. 나 하얀색 좋아. 우와 이거 옷장이다. 옷장 여기 전면 거울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 그렇네. 이거 입고 거가 진짜 중요하거든. 맞아. 이거 아예 내장도 있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네. 야 진짜 이거 숨어. 아 대박. 와 이거 진짜 야 빛 들어와 빛 남향에. 우와 빛 들어와. 원룸에 빛 들어오잖아. 10만원 추가야 원래. 맞아. 그리고 여기 왕강기 바로 있다. 왕강기 블라인드도 설치돼 있어서 해 가리기도 좋겠다. 여기 기본 옵션이 엄청 짱짱나 봐.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거 같아. 장난 아니다. 500일 나 여기 이동진 딱 적었으면 좋겠다. 아니 김나연. 야 에어컨. 와 완전 좋은데? 야 냉장고 진짜 커. 시원해. 시원해. 근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보통 기숙사 학교 기숙사 같은 데는 1층에 공용 냉장고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맞아. 관리도 안 되고 막 공간도 없고 여기는 방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완전 원룸이랑 다를 거 없어. 그러게. 야 이거 정수기 뭐야? 아니야? 정수기 있네? 우와 짱이다. 와! 정수기는 원래 1층에 그걸로 있지 않아? 자다가 목말라 하면 여기 나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다. 그냥 오피스텔이랑 똑같은 거 같아. 그냥 거의 신혼집이야.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와. 넓다. 야 진짜 넓다. 넓다 대박. 야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우리 집만 해. 진짜 화장실 우리 집만 해. 물 잘 나오는 게 최고야. 오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세수 좀 해도 되나요? 내가 되게 살고 싶은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야, 그치? 그리고 가깝고 역세권에다가 시설도 좋고 서울이잖아, 또 여기. 좀 비쌀 것 같잖아. 맞춰보자. 난 한
45? 45? 그래도 나는 한 달에 45? 거니까 어. 한 35에서 40? 40 정도? 딱 40? 얼마죠? 얼마지? 얼마예요? 19만 원? 에이 거짓말 같다. 에이, 아, 에이. 하루에 19만 원인 거 아니야? 한 달에 19만 원이요? 잠깐만 나 우리 집 팔래. 그러니까 근데 이 야, 가격이 가능한 거야? 19만 원이면 관리비도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와. 아니 이 정수기 내, 이 냉장고에 그럼 이 내가 아니 나 와 이거 발코니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자취방에 이게 있어 기숙사에. 아니 19만 원짜리 방에 뭔 발코니가 있어. 아우. 대박. 우와 우와 뷰 한번 볼까? 뷰도 중요하거든. 저기 역 보인다 역. 어 지하철역 보인다. 지하철역 보인다. 어, 얼마나 가까우면 역이다고요? 그치. 어. 근데 어, 방학 때 그 어. 기숙사가 원래 맞아. 짐을 항상 빼야 돼. 아 빼야 돼. 그래서 내 친구도 보면 부모님들 이제 그 차 타고 오셔가지고 종강할 쯤에 엄마 와 해서 짐 다 싸고 또 또 개강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또 그 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래. 다시 짐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격만 유지된다면은 6개월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사는 거야. 아 그래요? 막 옮길 필요가 없어요? 짐 싸는 게 일이란 말이야. 그 걱정이 없어도 너무 좋다. 이 총 몇 년 살 수 있어요? 총 6년. 6년? 6년? 6년이면은 6년이면 6년이면 내가 지금 학교 5년째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나는 사실 여기 입주자분의 인터뷰 한번 따고 싶은데 여기 근처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찾아가 볼까요? 104동부터 한번 어디 나오셨네? 나오셨네? 여쭤봐. 아니 너가 여쭤봐.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청년주택 거주하고 계신 입주자분이신가요? 네. 다행이다. 죄송한데 혹시 인터뷰 짧게 가능한지. 아 와. 동양미래대 식품공학과 재학 중인 이상훈이라고 하고요. 당첨이 돼서. 와. 진짜 부럽다. 네. 너무 부러워요. 어떤 경로로 여기를 알고 신청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학교 공지사항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는데 안 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PC방에 있다가 전화 받고 바로 입금할게요 하고. 와. 실제로 지금. 얼마 내고 있는지 월세를 제가 남자 방 중에는 제일 비싼 거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인실에 27만 원 정도 되고 저희는 아까 막 50만 원?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여기 기숙사니까 보증금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보증금 내고 들어와요. 얼마 정도? 얼마 정도? 20만 원. 20만 원이요? 보증금이 왜 20만 원밖에 안 돼? 나 2천만 원 했는데. 그러니까. 네, 옆집 사람으로 보태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깨끗하고. 네. 맞아요. 일단 보안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택배 함인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원래 대학생들이 택배를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나도 하루에 한 개씩 시켜. 그건 너무 오바고. 저는 네.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18학번 홍은정입니다. 원래는 어디 사셨어요? 원래는 학교 기숙사. 아 진짜요? 그러면 학교 기숙사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학교 기숙사는 10분 만에 일어나서 학교 갈 수 있는데 네. 여기 어쨌든 30분도 안 걸리지만 통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빼고는 여기가 훨씬 나아요. 그러면 장점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시설이 진짜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안전이나 보안 쪽에서도 맞아요. 잘 돼 있어서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 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 저희가 조리가 안 되는데 가스는 좀 위험하더라도 전기나 뜨거운 거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구경했다. 나는 너무 좋아서 약간 안 믿기는 거 있잖아. 이게 왜 이렇게 싼데 왜 이렇게 좋아? 내가 제일 좋은 점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 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인테리어. 인테리어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맞아요.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시고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맞아.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많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